자, 해보죠. 1번부터 자연수 A에 대해서 F가 그렇고 G가 그렇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는 12X 플러스 K보다 작고 나왔고 GX는 12X 플러스 K보다 커 나왔대. 그런 게 자연수의 개수가 K 3개래. 갑시다. 먼저, 그러니까 몰라. F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것 같아. G가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죠? 맞아? 그리고 F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이게 F고 이게 G였다면, 되니? 자, 기울기가 몇 자리? 12자리가 있어서 요사 이렇게 지나가는 게 맞아? 이렇게 지나가는 새끼의 Y절편이 몇이 되는 게, 자연수가 되는 게 3개입니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렇게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잖아. 맞니? 그 사이에 있는 값들 중에서 자연수인 게, Y절편이 자연수인 게 3개밖에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됐니? 어떤 상황인지 판단 됐죠? 자, Fx는 그럼 정확하게 그립시다. 다시. fx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그리려면 f'부터 가야죠. f'은 마이너스 4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마이너스 2x를 묶으면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여기까지 있죠. 1, 2, 1, 1 맞나? 마이너스 2x, x 플러스 1, 2x 플러스 1 맞나?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맞나? 그리고 뭐? 0. 맞습니까?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는 거잖아.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여기가 왼쪽이 높은지 오른쪽이 높은지 아직 잘 모르죠. 맞아? 그래서 뭘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과 0을 집어넣어봐. F 마이는 몇이 됐고? 아, 대답 좀 해라. 0인가요? 그죠? F 0은? 0이네요? 맞죠? 그러면 얘랑 높이가 같네? 그럼 가운데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대칭까지 되는 것 같아, 그지? 맞아요? 그래서, 얘가 다시 이렇게 있었다는 거지. 여기가 몇이야? 0이야. 0이고 마이너스 1이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 맞니? 그리고 이제 GX가 이렇게 생겼을 거란 거지. 맞니? G가 모르긴 몰라도 3X 제곱 플러스 A니까. 맞아요? 그러면 기울기 12자리가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접했을 때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봐봐. 여기에 기울기 12자리가 있고 여기에 기울기 12자리가 있었을 거란 거지. 그렇지 않을까? 그럼 요 새끼와 요 새끼가 사이에 있는 값들을 좀 찾겠다는 거지. 이해가 되니? 됐어요? 자, 밑에 일단 F의 기울,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12인 걸 한번 찾아봅시다. 돼요? 마이너스 4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2x였고 이게 몇이 되는 거? 12가 되는 거, 그죠? 2씩 까고 넘어가면 2x3승 거의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은 0 맞나? 인수분해? 마이로 되나? 뭘 내야 내가 다 했는데. 와, 진짜. 둘러 어이없네. 내가 그걸. 내가 말했어. 아. 야, 내가 숨어있으니까 이럴 수가 없지.
야! 이렇게 됐잖아. 얘는 판별 기가 0보다 작아요. 없지. 마이너스 2일 때야,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2, 몇인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16? 빼기 3가? 맞나?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4였어. 맞지? 이렇게 된다. 아, 마이너스 4. 그죠? 한번 더. 얘는 뭐가 돼? 얘 기울기가 6x지. 그게 12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2,2네, 그러니까 2, a 플러스 12지. 맞나? 맞아요? 자, 그럼 봐봐. 요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돼? y 플러스 4는 12x 플러스 2. 됐니? y는 12x 플러스 20이 여기. 맞잖아. 여기까지 돼요? 그리고 얘는 이름이 뭔데? y 빼기 a 플러스 12는 12x 빼기 2. 됐나? 12x 빼기 24 더하기 a 플러스 1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 됐나? 여기까지 돼요? 어? 내가 뭐 잘못 갔니? 아, 플러스인가요? a 마이너스 12 맞죠?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러면 얘20 하나 있어요? 21 하나 있죠? 맞아요? 자연수 A인데. 그죠? 22까지 딱 허락하겠다는 거 아니야? 얘가 22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 여기 또 21짜리가 있었을 거 아니야? K 값이. 그치. 3개까지 딱 허락하겠다면. K. Y좌편이. 자연수가 되는 게 3개라면. 20, 21, 22였을 거 아니야? 끝났다는 거죠. 얘가 22. 반면. 34.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했는지 봐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어서 저걸 만족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을지를 먼저 추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프를 실제로 그렸죠. 그러니까 추론한다는 건 지금 상황부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됐니? 오케이? 다차함수래요. 최후차항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0은 0이고요. f'2는 16이래요. 어떤 양수에 대해서 그 열린 구간에서 f'이 0보다 뭐 하대? 작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음수고요. 그죠? 맞니? 0부터 k까지도 음수래. 잠깐만. 프라임을 봐봐. 헤이. F 프라임 그래프 그릴 거야. 저게 무슨 얘기인지. F 프라임 0은 0이야. 맞니? 근데 여기가 지금 음수 구간이래, 그지? 여기도 음수 구간이래, 그지? 그지 않아요? 아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음수라며. 0부터 K까지도 음수라며. 여기 어딘가 K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음수였다는 얘기잖아. 돼요? 그리고 F'2는 몇이고? 16이고. 되니? 그러니까 그 말은 이랬단 얘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아닐까? 맞죠? K가 여기든 여기든 뭐요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 맞죠? 맞나? 그럼 봐. F'을 이제 뭐라고 쓸래? 4 X제곱 X-알파라고 쓰겠지. 미분하면 최후차항 계수가. 그쵸? 프라임은 4X3승 하면서 출발할 거니까. 맞니? 자, 그리고 F', 여기서 2가 몇이었대? 16이었대. 4 곱하기 4 곱하기 2 마이너스 알파가 몇이었다고? 네가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돼. 맞죠? 맞니? 그럼 끝난 거 아니야? F'이.
4x제곱 x-1이야. 4x3승 마이너스 4x제곱이야, 그지? 맞아? 그럼 F는? x4승 마이너스 3분의 4 x3승, 그죠? 플러스 C겠네요, 그죠? 모르긴 몰라도. 뭐 이런 류겠죠? 자, 그리고 F. 여기서 이제 FX를 그려볼까? 가암증이지. 감소하다가 잠깐 멈칫했지만 또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그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몇이야? 1이야. 됐나? 자, F'X가 0이 되는 게 0부터 2 사이에서 한계식은 같죠? 1이라는. 한계식은 맞잖아. 0부터 2 사이에서. 프라임 0 되는 거. 그죠? 맞나요? 극대값 안 가져요. 극소값만 갔습니다. 그죠? 자, F'0이 0이었어. 얘가 0이었어. 맞니? 요게 0이야. 그지? 얘가 0이네. 그지? F 그럼 1은 몇이 돼? 1 빼기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맞나요? 맞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 났다. 맞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되겠니? 되셨나요? 세 번째.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SX에 대해서 F0분의 F'0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겠대.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의 값. 절대값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3차 함수래요. FX는 0은 3과 5 사이에서 적어도 하는 식을 받는다.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으니까 딱 FX가 특정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FX가 특정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F가 모르긴 몰라도 AX3승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였고, F'은 그러면 3AX제곱 더하기 EBX 플러스 C니까, C를 나한테 D분의 C를 묻는 거야. 그럼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D든 C든 아니면 둘 다든, 무언가 딱 하나, 그러니까 값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도 3이고 얘도 2였어. 둘다 값으로 나왔어. 그럼 3분의 2인데 뭐가 최대가 있고 최소가 있어. 그잖아.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 그게 뭔가 특정되지 않았을 거란 얘기야. 그죠? 맞아? 여기까지는 왜? 오케이? 그러니까 왜 식이 안 나오지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원래 그런 문제니까. 오케이? 시험장 가서도 안 돼, 안 돼, 막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 너 임마 너. 너딱 그럴 거니까. 돼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상황부터 이렇게 정확히 봐야지. 이게 요 상황을 좀 봅시다.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FX가 FX 3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 있어. 첫 번째. 그러면 여기 딱 하나에서만 미분 불가능해. 그렇잖아. 맞아? 그럼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돼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근데 그러면 3과 5에서 적어도 하나의 식을 갖는다는 게 불가능해지죠. 되지 않아? 이게 깨지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 그림이 탈락인 거야. 한번 더. 그럼 이 새끼가 이렇게 갔다 줍시다. 됐니?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어떠면 돼?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났으면 3개니까 안 되죠. 맞아? 그럼 이건 가에 위배되거든.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지나면 이게 이제 잠깐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3과 5에서 안 생기죠. 그럼 이건 나에 위배되거든. 가도 지키고 나도 지키려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게 마일이야? 3과 5에서 근이 없잖아. 맞잖아. 그치, 그밖에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라는 거죠. 여기가 마일이었던 거지. 우리는 몰라, 3과 5였던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을지 추론하는 게이 단원의 핵심이라고. 이 단원이 계속 얘기,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모의고사는 싹다이 얘기라고. 오케이? 그래요? 야, 그러면 이 값은 모르긴 몰라도 알파라고 합시다. 되니? 그럼 f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야. 그리고 알파는 3보다는 커 놨고 5보다는 작거나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돼요? 자, f'은 뭐가 되죠,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알파. 돼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됐어요? 자, f0은 1 알파 제곱. 맞죠? f'0은 알파 제곱. 맞죠? 맞니? 그리고 여기 몇이야? 2,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맞아? 뭐라고 했어? 어? 왜 때렸어? 인성. 인성. 자,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러면 지금 알파 제곱분의 알파 제곱 빼기 2알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뭐가 돼? 알파분의 알파 마이너스 2 됐어?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얘 최대치수를 묻는데 잘 봐.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그치, 유리함수. 마이너스 알파분의 2 더하기 1이거든. 맞아? 그러면 얘가 점근선이 y는 1이야, 그지? 맞아? 그리고 이렇게 생겼잖아. 맞니? 3 넣으면 몇이야? 3분의 1. 5 집어넣으면 몇인데? 5분의 3 맞나요? 그래, 이게 3부터, 알파 3부터 5까지였으니까. 5분의 3 곱하기 3분의 1이죠. 합이죠. 최대 곱하기 최소. 돼? 오케이. 승주 돼? 문제 좋네. 4개밖에 없던. 네가 2쪽 줬는데 한 페이지에 2개씩밖에 없던데? 이 문제들이? 안 어렵죠? 어려워? 왜 혼자 푸는데 못 푸냐고! 그러니까. 자, 4번. 두 실수 A와 K에 대해서 FX와 GX는 0보다, 0, A보다 작거나 같을 땐 0이고요. A보다 클땐 그렇다고 하는데, 잠깐만. A 뭐야? A 뭘까요? FX? 저 A가 몇일까? A가 뭘까? 있는 아니에요? 그냥 그냥 바로 알수 있는데. 이는 뭘까? 잠깐만요. 그쵸, 1이지. 가람 1 돼? 승주 1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봐봐. 승주야,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얘는 이렇게 왔어. 그냥 y는 0이야.
됐어? 그럼 어느 A라는 점이 있어서 A부터는 얘를 이 A의 오른쪽부터는 얘를 쓰겠다는 거냐? 맞아? 그럼 생각해봐. 얘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고 있고 미분 가능하려면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니까 프라임이 0이 돼야 되는 거지. 맞아? 프라임이 0이 되면서 가는 게 지금 요새끼지 않냐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잠깐만. 또 이래 버리면 뭐가 돼? 여기가 또 미분, 아, 가능하구나. 상관없구나. 맞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왔거나. 맞죠? 맞니? 근데 그러면서 이게 y는 0이 곧 x축이니까 근이면서 프라임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지금 요새끼라는 거죠. x-1의 제곱이니까. 그치? 쟤는 그러면 1을 집어, 그러니까 함수값도 0이고 프라임값도 0이었다는 거지. 돼? 그래서 a는 1이 됐다는 거죠. 돼요? 그리고 이 새끼가 원래 어떻게 생, 밑에 새끼가 원래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 1이었다 이거지.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릴 건 이렇게를 가야 되지 않냐는 거야. 잠깐. F가 이 새끼였다는 거야. 그치? 됐어? 돼? 자, 그리고 생각해봐. 이 새끼는 뭔데? K보다 작거나 같을 땐 0이다가 K가 무언가 있어서 만약 여기에 K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기울기 12짜리 직선 아니야? 맞아? K,0을 지나면서 기울기 12짜리 직선이잖아. 맞니? 근데 이래 버리면 파란색이 커, 빨간색이 커. 파란색이 더큰 거지. 맞아? 돼? 여기까지 돼요? 안 되고 빨간색이 더 커야 된다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여기에 K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돼요? 이거 돼? 빨간색이 더 크라 그랬으니까. 그럼 자, 생각해봐. 어디까지 되겠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딱 접할 때까지 되지 않았을까? 그죠? 그럼 기울기 12짜리 접선에 뭘 보는 거야? X 절편을 보는 거 아니야, 그냥? 맞죠? 누구의? 이 부분에. 맞니? 얘 미분하면 2x-1, 2x+1 더하기 2x-1의 제곱. 돼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되겠니? 그러면 2x-1을 묶으면 2x+1, x-1. 3x, 맞나요? 이게 몇이 되는 거? 12가 되는 거. 맞죠? 6 깔게요. 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x-2는요. x는 2랑 x는 마일인데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이 접점이. 그치? 그럼 2, 몇을 지나? 1, 5. 맞아? 그럼 얘가 이름이 y 빼기 5는 12x 빼기니까 y는 12x 마이너스 24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19 됐죠. 됐어요? 12분의 19, 제로죠. 최소값 12분의 19죠. 맞나? A가 아까 몇이었지? 1. 그럼 1 더하기 19 더하기 12? 반면 32. 근데 지금 내가 풀때 뭐에 집중하는지를 잘 봐. 계속 얘기하지만 미분 그리고 적분 모의고사 수능 문제들은 싹다 저게 지금 나한테 주어진 상황을 보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을지를 추론하는 얘기야. 아, 싹 다.
오케이. 그리고 그 문제들이 내신에서도 나오겠죠. 어려운 문제로 나온다면. 그지? 근데 할 만해요. 솔직히. 내 문제 다할 만하지 않았어? 아니? 할 만하죠. 오히려 여기가 그 앞쪽보다 대사는 깔끔해. 그래프만 잘 잡으면. 계산은 오히려 깔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할 만한, 오히려 더 편하지. 그지? 관점만 잘 잡으면 되는 싸움이거든, 여기. 오케이? 되겠니? 됐냐고.